알맹은 전기차용 알루미늄 소재 부품 전문 기업으로 배터리 모듈 케이스, 배터리 팩 케이스, 전기차용 플랫폼 프레임을 생산합니다. 코스닥에 6월 30일날 상장합니다. 공모가가 5만 원이지만 성장성이 매우 크고 2023년도 5월 기준 수주 잔고가 1조 5천억 정도이고 지금보다 전기차 시장이 10배 정도 커진다고 봤을 때 상장 당일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번에 이제 가격 제한포 결정 방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알맥이 공모가 5만 원이기 때문에 400% 최대 20만 원까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그 공모가 기준 했을 때 시가총이 2,983억이지만은 향후에 이제 성장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가총액이 크게 갈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 공급망 개념들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배터리는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을 볼수 있습니다. 업스트림은 이제 리튬을 정광한다든지 그 다음에 인광석, 철광석, 흑연, 광산 개념이죠. 그리고 이거를 탄산 리튬이나 아니면 수산화 리튬 제련하는 거죠. 전구체도 업스트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미드스트림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약, 분리막 등입니다. 그리고 셀이죠. 셀에는 각형 운동형 파우치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운스트림에는 배터리를 이제 그 팩으로 이제 조립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기차를 직접 생산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ESS라든지 전기 선박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다운스트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맥은 다운스트림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5월 기준 이제 수주 잔고가 1조 5천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향후 이제 전기차 시장이 10배 정도 커진다고 봤을 때 수주 잔고는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끊임없이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맥은 이제 글로벌 전기차용 부품 이제 매출 증가에 따라서 고속 성장이 예상됩니다. 2021년도에 매출이 828억이었는데 2022년도에 매출이 1,567억이었습니다. 올해도 이제 매출액이 거의 2천억이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맥은 이제 그 전기차용 경량화 초정밀 안전 기능성 알루미늄을 생산하는데 배터리 모듈 케이스, 배터리 팩 케이스, 전기차용 플랫폼 프레임하고 기타 알루미늄 부품을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알맥은 이제 전기차 시장 고객 제품 다변화로 매출 성장이 굉장히 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기 자동차의 성능 보장을 위한 필수 소재를 보겠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는데, 현재 이제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점에서 1회 충전 시 거리가 이제 500km 이상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차가 가벼워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카바라든지 프레임 케이스가 이제 알루미늄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알루미늄 사용이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멀리 가고 경량하죠. 더 효율적이고 초정밀이죠. 더 안전한 안전 기능성 소재를 이제 따지기 때문에 알루미늄 생산 소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맥은 배터리 모듈 케이스부터 전기차용 플랫폼까지 제품 라인업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 생산 체계를 통해서 기술 및 원가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괄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 그룹을 크게 보는 거는 이제 일괄 체계를 이제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가 절감도 되고 굉장히 이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맥은 이제 그 초정밀 스펙에 높은 수율로 제품 개발을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배터리 모듈 케이스 진입 장벽이 높은데 여기 이제 진출을 했고 국내에서도 이제 독보적으로 이제 거의 60% 이상 되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유일의 글로벌 하이엔드 고객사 등급 충족 기술로 전기차 플랫폼 시장을 진출을 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30년만 돼도 이제 거의 이제 550만 대의 어떤 전기차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2035년 되면은 내연차 생산이 중지됩니다. 그리고 전기차 전 세계적으로 이제 현재 고급 전기차 쪽만 많이 팔리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저가형, 중가형 전기차도 많이 팔릴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밀도 관련되기 때문에 차량 경량화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품은 이제 차량의 어떤 그 고가 앱을 떠나가지고 많이 이제 알루미늄 소재가 많이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기술 경쟁력 기반을 가지고 이제 글로벌 전기차 고객사 밸류체인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제조사인 LG 에너솔루션이라든지 SK온의 이제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데 많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많은 이제 어떤 협력사가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판매처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제 전기차의 수주잔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까지 배터리 제조사 및 전기차 고객상의 수주잔고를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향후에 이제 더 많은 이제 그 수주를 아마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그 결국은 이제 그 내연차의 어떤 생산이 중지된다 그러면은 강제적으로 전기차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현대 그 전기 그 차량의 어떤 등록된 차량이 2,200만 대인데 순수 전기차는 약 40만 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전기차 관련된 산업에 집중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계 최대의 전기차 전용 알루미늄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고, 향후에도 증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쪽에도 이제 전기차 완성차 및 2차 전지 고객사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이로 현지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데 투자를 계속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투자를 했으면 성과가 나올 건데, 향후에도 이제 고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기 배터리도 이제 리사이클 쪽에 많이 보고 있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차용 알루미늄 리사이클을 통해 가지고 재생 알루미늄 스크랩 자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업 체계를 이제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상당히 이게 치밀한 전략으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항공용 소재도 개발해서 이제 알루미늄 소재의 어떤 사용을 전기차뿐만 아니고 UAM까지 이렇게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알루미늄 소재 쪽에 이제 확고한 이제 1위 업체를 이제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알맥은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수혜가 되고, 또 고부가가치 알루미늄 소재 기술 R&D를 통해 가지고 이제 기술 혁신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1등 기업으로서 소재 기업으로 성장을 이제 유지하고 있고, 전기차 성장과 아울러 이제 큰 폭의 어떤 성장이 알맥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맥은 이제 그 주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통 가능 주식이 이제 현재 188만 주입니다. 2년 보유 회수와 또 1년 보유 회수와 또 기간 제조와 3개월 보유 회수를 이제 확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주 조합이 이제 1년이고, 그다음에 봤을 때 이제 유통 가능 물량이 188만 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첫날 이제 그 공모가 대비 큰 폭의 주가 상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전기차 시장이 10배 정도 커진다고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시가총액이 2조 이상, 최고 뭐 4조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역시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알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소재 부분은 에코프로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셀하고 이쪽 그 탑 쪽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량 경량화와 관련된 이제 업체가 이제 그동안 이제 등장은 안 했는데, 알맥이라는 큰 이제 거인이 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이제 공모가가 이제 5만 원이지만은 6월 30일에 상장이 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매도 추천 아니며 단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